아, 오늘 강추위였는데 진짜 강추위를 물리치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백성호 총장님 말씀한 대로 예, 집에서 추리닝 바람이 있으면 앞으로 5년 뒤에도 추리닝 바람으로 앉아 있는다 그랬는데 아마 그 말씀 듣고 난 절대 그렇게 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나오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네, 정말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조금씩 미루다 보면은 그게 실패가 되는 거고 하루하루를 행동하다 보면 그게 성공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오토 판매사가 보통 상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토 판매사의 비전과 가치, 그다음에 이제 오토 판매사의 실전, 그리고 3강이 오토 판매사의 그 자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홍진영 국장님이 1강을 하셔야 되는데 엄청 목이 완전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거 되셔갖고 제가 1강과 3강을 묶어서 같이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말이 그 마스크를 쓰는 관계로 말이 조금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차트 넘기는 거가 좀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요새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올해 저희 가장 사랑하는 가족 두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희 사랑하는 아빠가 올 2월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저희 외할머니, 이제 조부모님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까지 예, 돌아가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을 맞이하면서 이 오토 판매사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 우리의 어떤 생애 주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예,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죠. 저는 사실 애터미 사업에 설명을 하러 다니면서 아,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5년 후, 10년 후를 걱정하면서 사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당장 지금 그 추가 소득이나 그러한 것들을 벌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보이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아우 지금 당장 저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꿈과 목표를 얘기 안 하셔도 될분 같은데 아, 또 그렇지 않고 항상 또 긴장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고 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셔갖고 상처 받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저는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명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위고 노인 자산율이 1위일까? 저는 이게 굉장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한국 민족인데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근면성과 부지런함, 스피드는 전 세계가 알아주잖아요. 근데 이전 세계가 알아주는 국민이 왜 이렇게 불행해야 되냐는 거죠. 예,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에서 예, 아까 얘기했던 43.2%가요, 거의 노인 두명 중에 한 명이 가난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노인 두명 중에 한 명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65세가 돼서도 일하는 노인이 한국이 가장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나 요번에 갔던 맥도날드에도 굉장히 나이 드신 노인분이 서빙을 하셔갖고, 아, 이제 진짜. 근데 일하는 자리가 사실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의 애터미가 앞으로는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는 그것도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0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정말 자신의 경력을 가장 경력을 많이 갖고 경험을 많이 가졌을 때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왜 그런 분들이 왜 맥도날드나 주유소 가서 일을 해야 되냐고요. 왜 경비 아저씨가 은행 지점장이 해야 되냐고요. 그런 분들은 월급은 비록 적더라도 이제 사회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공헌하는 그러한 길로 접어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앞으로 100세 달력을 정확하게 짜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를 한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98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아까 두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1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살기도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은 비율이고, 그 다음에 자살률을 보게 되면은 70대에 급증을 해서 78명, 예, 30대, 40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굉장히 높은데 70대에서 가장 높은 게 가장 또 어려움이죠. 저도 그 저랑 꽤 친하신 분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고를 안 알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알렸냐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예, 시골에서 그냥 자살하셨더라고요. 농약 드시고. 그러니까 알리고 싶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게 진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 3남매가 굉장히 버젓하고 괜찮은 집인데 부모님은 어렵고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아,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EBS 100세 쇼크에 나왔던 얘기인데 아, 이게 진짜 남의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하는 노인의 지금 이건 최근의 자료예요. 지금 파산 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인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파산 신고를 담당하는 사람을 인터뷰하니까 자식한테 그래도 빚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자식 생각해서 파산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인 자살의 1, 2 원인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노인 빈곤의 그 일본의 그 하류 노인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정말 그러면 열심히 30년을 일했는데 왜 빈곤으로 가느냐는 거죠. 가장 허점이 이거거든요. 65세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가 거의 전 세계 그러니까 모았던 돈의 대부분 70%를 그때 지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냥 젊고 건강할 것 같잖아요. 저는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건강하시고 자기관리 잘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동네의 칸트라고 불리셨던 분이거든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셔서 정확히 목욕탕 가시고 정확히 일을 하시는 그렇게 규칙적이고 자기관리 철저하셨던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고 1년여 만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 건강은 누구나도 자신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의료비가 그 65세 이후에 10년을 만약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신병을 누워 계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대부분의 돈이 65세에서 85세 사이에 의료비에 70%가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몰랐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가 단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식들이 이제 짊어져야 될 시대예요. 자식들이. 자식들이 노인 10명 중에 9명은 만성질환이고 그 중에 50%는 3개 이상의 복합질환이고 하루에 먹는 약만 평균 4개인데 우리는 미리미리 건강기능식품을 약처럼 드셔갖고 건강을 챙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유병장수의 고통은 갈수록 심각하다. 이거 한번 저 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기사 중에 제일 아픈 기사가 이번에도 어떤 기사가 났냐면 90대 노모가 돌아가셨는데 70대 그 자녀가 돌보다 못해서 같이 죽자 이렇게 해서 죽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제가 제 부모님이 병환에 있으시면서 보니까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고 요양원에 보내야 되고 그게 자녀들의 다툼으로 번지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이제 나의 일이 곧 내 자녀의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를 어떻게 끊으면서 준비를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 한번 틀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픈 가족을 돌보다 끔찍한 살인에까지 이르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죠.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간병 그리고 돌봄은 어느 가정도 피해가기 어려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무거운 짐을 온전히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돌봄 가족들의 고통을 오늘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조재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반지 앞방. 속 답답하고 어지러운 약줘. 이거? 응. 물 줘? 응. 한번 더 마셔. 지병이 많아 하루에도 여러 번 약을 먹는 할머니를 챙겨주는 21살 손자 현민 씨. 아픈 무릎과 어깨를 주물러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과입니다. 보석보다가 돈 한 뭉치기 한 보따리 내 앞에 이거 가지고 그러면 손자에 줘야지. 내 약값은 한꺼번에 몇만 원씩 주면서도
손자인데는 내가 고기 한 가루를 사가지고 맘대로 보내주고. 두 사람은 현민 씨 부모가 4살 때 이혼한 뒤부터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쭉 같이 살았습니다. 매달 수급비를 포함해 100만 원 정도로 생활해 왔는데 얼마 뒤 현민 씨가 입대를 하면 할머니만 혼자 남습니다. 나 자꾸 울어. 네가 있으니 이래 해주는데 네 없으면 누가 해주냐고 봐. 엄마, 엄마, 나는 누구야? 엄마 아, 몰라라도. 98살 치매 어머니, 딸은 67살입니다. 딸 역시 갑상선 질병과 골다공증 환자지만 20년째 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있습니다. 침판을 막 때리고 막 간호하는 사람도 병이 자연으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냐고 또 진짜 엄마 막 자꾸 막 울었어요. 남편도 5년째 다른 집에서 치매에 걸린 88살, 91살 시부모를 혼자 모십니다. 두 분들 이렇게 케어하다가 내 인생 이제 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돌봄 가족 2명 중 1명은 집에서 혼자 돌본다고 했고 돌봄 대상 노인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기 어렵다는 경우가 24%나 됐습니다. 24시간 독박 돌봄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3명 중 1명뿐이고 시설은 막상 찾아보면 적당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이 해마다 늘어도 1등급은 5곳 중 1곳이라 이런 시설은 수년씩 기다려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운영하는 요양원은 전국에 단 한 곳뿐이라 대기자가 1,500명이 넘습니다.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죠. 국가적으로도 그에 대한 어떤 관심이 부족해서 실태 조사도 안 되고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한 조사에서 돌봄 기간은 평균 8년, 돌봄을 담당한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10점 만점에 5점을 겨우 넘길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진짜 답답하기도 하고 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되게.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이게 뭐 사실 많이들 봤던 뉴스실 거예요. 근데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이제 뼈저리게 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주변에서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제가 감당해야 될 무게로 다가오니까 이걸 정말 몇 명이나 준비하고 있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의 문제고 이 손주가 벌써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20대 된 손주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재편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런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는 이 질병이 이번에 나온 고립의 시대라는 허츠 박사인가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 고립이 지금 20대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20대는 이 SNS가 갖다 준 걸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대요. 요새 깜짝 놀라는 게 생일 잔치에 초대해도 각자 방에서 나가서 놀이터에서 노는 게 아니라 각자 방에서 저 게임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딸이 주문을 하게 되면 뭐 바꿔달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걔네 세대가 갖는 그게 의사소통이 결여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사회학적으로도. 그래서 그 허츠 박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노인 빈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고립이 골방에서 죽어가는 청년들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외로움, 질병, 고독 이런 거는 지금 전 세대적인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애터미 오토판매사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가 갖는 우리 돈으로 접근했잖아요. 오토판매사가 얼마나 큰 월 200의 소득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로 접근했는데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이 연결 속에서 서로 윈윈하는 이 상호작용 속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이에요. 20년 동안 기자 생활 또 이런 노인 복지에 대해서 하신 전문가가 쓰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100세 달력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중년 있고 노년기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의 100세 시대는 저기 보이시죠? 신중장년기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65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나이 65세에서 85세로 규정하는 신준장년기가 생겨서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100세 달력을 써야 된다. 이분이 얘기하는 주장은 이제는 세 번 은퇴하고 세 번 도전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한 번의 은퇴는 우리가 얘기하죠. 생애에서 보통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게 되면 비전문가, 비숙련가가 들어가서 전문가로 나오는 그때는 근로소득에 근로소득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근로소득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타 있네요. 두 번째 은퇴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어쨌든 했던 일이라서 뭐 요새 보면 온라인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러한 것들로 작은 걸로 창업하시면서 사업소득 그러한 것들을 하는 사업소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사회 봉사를 하는 그때 이제 자산소득이나 이러한 것들을 산출하는 그러니까 소득도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 자산소득으로서의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옛날에 한번 열심히 30년 봉직하고 한번 은퇴하고 이런 삶은 이제 어렵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이 골드 인생 2.0인데 골드 인생 1.0은 일과 돈과 건강과 가족까지였어요. 내 가족 그리고 내 건강 이렇게 했다면 정말 앞으로의 가치는 사회에 뭔가 공헌하고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까지 배운 경험들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인생에 꽃이 핀다는 거죠. 사람이 돈만으로 살지 않고 빵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그 성취감이 그 엔돌핀이 밥을 안 먹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계,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기부하고 이러한 삶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사회 책임에 대한 것도 애터미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가치 있는 삶, 지속 가능한 삶, 행복 박한길 회장님이 늘 얘기하는 균형 잡힌 삶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노후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하게 돼서 요새 신문 기사 보면 나 말 다 알아듣겠다 이런 분 계세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설명하실 수 있나요? 요새 또 NFT에 투자하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겠죠.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요 한 번 두 번 제대로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저도 이럴진데 지금 이제 60, 70대가 되신 분들은 이걸 감지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애터미의 이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고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이 주어진다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인 걸 제가 요새 굉장히 뼈저리게 알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애터미 아니더라도 이런 거 창업할 수 있지 생각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블로그에 써놨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창업 전 일했는데 창업 후 이렇게 노숙자 된 모습을 비교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통. 예, 물건 왜 안 와요? 배송 언제 했어요? 상품 파손됐어요? 환불됐어요? AS 안 해줘요? 모든 컴플레인. 내가 지금 단지 소비자로서 받은 모든 컴플레인을 다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마트 스토어 했다가 이제 접은 사람이 쓴 거예요. 접은 사람이 꿈보다 책임을 고민하는 것이 성공에 더 가깝다. 스마트 스토어 창업에는. 그래서 굉장히 개인 창업을 하는 게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쪽으로 문은 열려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거에 도전해서 할 수 있다면 기회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왜 이걸 걸어놨냐면 우리 애터미 하면서 무엇이 이렇게 다 우리 그냥 좋고 싸다라는 거 전달만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 이런 거 막 애터미에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우리 동업자인데 컴플레인 일 할 때는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애터미의 주인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컴플레인을 많이 하긴 하지만 애터미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인의 입장에서 파트너 입장에서 고언을 하거든요. 이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애터미에서 소비자로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랑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매 눈으로 애터미가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러한 것들을 캐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가 지금 회사가 저는 정말 열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매주
신제품을 내는 건 보통의 그 어떠한 고통이 아닐 거거든요. 예, 회장님이 이번에 직원들의 코카콜라 회사는 코카콜라 피가 흐르지 애터맨의 애터미 사업자의 피가 흘러야 된다라고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업자고 애터미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만이 정말 작은 스마트 스토어 양말 한쪽 파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고통을 다 받는데 우리가 지금 애터미 하면서 이런 고통 느끼냐는 거죠. 거절받는 고통을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고통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오늘 중점으로 들은 거는 어쨌든 생애 주기에서 노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거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거 어떻게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제가 체감해요. 제가 주부로서 장바구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계란값이 저번에 계란 파동 났을 때 2,6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려 올랐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예, 제가 계란을 싸게 사려고 온 마트를 세 군데를 돌았는데 야 진짜 15알에 한 8,000원에 샀나 봐요. 예, 그래갖고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계란만 비싼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이렇게 우리나라만 물가 비싼 거예요?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중국,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난리. 예, 모든 원자재가 오르고요. 예, 지금 뭐 새롭게 인플레 공포나 이러한 것들, 브라질은 정말 배고픔에 다 동물 사체까지 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의 베네수엘라 막 쓰레기차 뒤를 막 쫓아가요. 그리고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20%가 물가가 올라서 완전히 그 국가 부도의 상태까지 지금 걱정하는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물가 쇼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지를 할 때 임금은 그렇게 안 오르잖아요. 임금은 내 월급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되는 것도 10년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이걸 뭘로 해지할 거냐고요. 예, 근데 우리가 저희 쇼더 플랜 안에 있잖아요. 나가는 돈을 자본화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중산층이 200에서 700을 버는데 100에서 300을 쓰는 돈을 그냥 나가는 돈으로 당신이 인식하는 한 당신은 먹고 쓰다, 애 교육하다 끝이에요. 아까 그 노후 빈곤으로.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 물가에 대한 공포들을 정말 감지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오르는 게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12월 달 기사인데 삼겹살 가격이 28% 오르고 치킨 피자 다 올랐더라고요. 저희 아자콘도 제가 한 달 전에 치킨 쿠폰 보냈을 때랑 이번에 보냈을 때랑 1,000원씩 다 올랐더라고요. 예,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조금씩 오르는데, 근데 조금 조금씩 올라갖고 싼 데만 찾아다닐 거냐, 예, 조금 조금씩 올라도 내 가게에서 올라서 포인트 적립할 거냐, 예, 그러한 관점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소득과 시스템소득에 대한 것들을 제가 요새 꼭 얘기를 하거든요. 예,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주기는 정말 소득과, 근데 이 구간 제일 돈을 그래도 저축할 수 있는 시대가 40대라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계신 40대 분들에게 여쭤볼까요? 얼마나 저축하고 계시고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제 40대에도 빠듯했던 것 같아요. 예,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들의 삶이 예, 뭐 소득이 막 1,0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은 애들 교육비에 지출하고 또 가끔가다 예, 어떠한 큰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 나가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도 이 소득이 소비보다 많았던 이 구간을 지나서 예, 이 구간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의 100세 쇼크가 오는 거죠. 예, 하류 노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소득에 대한 그것들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노동소득으로 끝나면은 우리는 그냥 하류 노인을 예,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예, 노동소득과 그래서 시스템소득이라는 거는 자본소득, 금융소득 예, 이러한 식으로 많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나왔던 자료들이요. 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주식하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다 썼던 자료들이에요. 준비를 해야 된다. 5년 후, 10년 후. 5년 전에, 10년 전에 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5년 후, 10년 후를 다르게 살려면 반드시 지금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금융소득, 시스템소득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시스템 소득을 해야 되느냐? 노동 소득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에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뜁니다. 그러면 우리의 분신들이 있어야죠. 월세 받았으면 좋겠다, 투자해서 주가 배당받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이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실 아까의 그러한 노후 자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지금 4차 산업 AI 혁명으로 가면서 노동력은 약해지고 자본력은 강해진다. 저 명제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왜 기본 소득을 줘야 된다고 몇 년 전에 우리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란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이 다 됐는데 앞으로 인간이 할 게 없어요. 옛날에 제가 그 토탈 리콜이라는 그 SF 영화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거기 보면 인간이 다 바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냥 기계가, 이래서 그게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거든요. 딱 그 시기예요. 인간이 할 게 없어요. 인간의,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논하는 그 토론회를 들어봤더니 앞으로 유희의 인간, 어떻게 잘 놀 것인가, 이 많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동력은 약해지고 자본력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다 그거 거짓말이야, 저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또 벌잖아요. 뭐 어떻게 버는 거야, 블록체인으로. 도대체 NFT인가 뭐 그거는 뭐야, 이런 거 공부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급변하니까. 급변하고 노동력은 약해지고 자본력은 강해지는데 어떠한 자본과 어떠한 금융들이 승리하는가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지금의 어떠한 소득이 변천사가 일어난다. 결국 노동력은 소멸되고 자본력은 무한 성장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그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화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 박한길 회장님도 그 그래프 사용하시더라고요. 서울대 유기훈 그 공과대학에서 앞으로 100년 후면은 1% 사람만, 0.001만 부자고 99.97이 가난하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것들이 이거죠. 노동력은 소멸되고 자본이 가진 사람들은 플랫폼으로 거의 빨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터미 이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쓰는 100에서 300의 그 생활비라는 자본을 자본소득화하지 않으면 서민들한테 답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깨치지 않으면 그 위험 무시무시한 코인을 하시거나 무시무시한 하루에 막 쓰리잡 뛰면서 어떠한 그 뭐죠? 처음에 그거 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한 자산을 모으거나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가계 지출이 200에서 300 정도를 쓴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어차피 쓰는 생필품들을 이렇게 어디론가 갔었을 때, 애터미에서 쓸 때 우리는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하나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분양받은 거잖아요. 그 분양받은 게 어떠한 의미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생필품을 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거, 이 연결 속에서 단 6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600만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자산에 불려지는 그 가치가 구슬깨듯이 쫙 파나로마처럼 나와야지 우리가 이 애터미를 부리키게 그 사람한테 비전 있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모든 플랫폼에서 그 고리베스 대 시대를 쓴 그 박사 얘기가, 지금의 모든 플랫폼은 시민을 소비자로 전략시켰대요. 왜 그러면 핸드폰으로 보고 그냥 주문하는 사람, 주문 받는 사람으로 전략시켰어요. 소통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닌 나로 전략시키고. 근데 반드시 소통을 하는 우리의 시대로 전환이 돼야지 그 고립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 애터미에서 가능하잖아요. 왜요? 단지 써서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생기게 하고 연결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플랫폼을 갖는다는 거는 생비자로 소비자, 단순 소비자로 전락되는 이 플랫폼 시대에 서민이 아니라 생비자로 같이 공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사가 되는 거, 그걸 오토로 돌리는 거, 이걸 연금성으로 만든다는 게 단순히 돈을 가져가는 가치도 있지만 이 고립의 시대에서 상승하고 윈윈한다는 그 가치를 준다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아까 물 한 잔 먹고요. 그래서 이 표도 이제 제가 예전에 사업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던 표였는데 모든 플랫폼들이 소비자와 생산자 그 석학이 쓴 책에도 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2시에 사업 설명하고 내려왔는데 그분한테도 그렇게 쿠팡이 좋아요. 아, 쿠팡이 배송도 빠르고 애터미로 들어가면 아이디하고 접속해야 돼서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불편한 거 맞고요. 하지만 쿠팡을 이용하고 이마트를 이용하는 한 당신은 싼 거를 찾아 떠도는 소비자일 뿐이고 그들의 파트너요. 돈을 버는 사람은 안 됩니다. 조금은 불편할지 몰라도 아이디를 접속해서 애터미를 이용을 할 때 나는 주인으로 주도적인 삶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명백하게 달라야 돼요. 그거를 알 수 있어야지 애터미의 가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 플랫폼에서는 우리는 그냥 장바구니 든 소비자에 불과해요. 명백한 이 플랫폼에 그냥 흡수되는 돈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연결을 하는 사람한테 돈이 되기 때문에 연결을 이 플랫폼에서 하고 단지 이용자랑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은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애터미 플랫폼은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허브가 돼서 허브 터미널을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이게 APP로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굉장히 전 세계로 연결하는 게 용이해졌잖아요. 더 빨라지고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포커스가 이제 해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연결 속에서 해외 사업자들을 접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나온 수익을 애터미가 성장할수록 애터미가 1조가 된다, 2조가 된다는 게 삼성이 100조 벌어가는 거랑은 우리 서민들한테 다른 의미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저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젊은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쿠팡을 안 쓴대요. 그래서 왜 안 쓰냐 했더니 쿠팡이 갑질을 하고 뭐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자기는 다른 쇼핑몰을 이용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애터미를 얘기했거든요. 그들한테 애터미가 이렇게 공생하는 거고 블루마린 정책으로 12억이나 더 들어가는데도 포장재를 다 종이로 바꾸고 이러한 환경에 대한 거, 나눔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 애터미에 대한 쇼핑몰은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식으로 애터미를 통해서 각자의 APP라는 터미널로 해서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요. 그래서 애터미의 사업을 똑같이 하더라도 이 사업을 구성하는 그 수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애터미 200만 원이라는 그 시스템 소득이 어떠한 의미인지 제가 오늘 그 예금 이자기를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20억 정도 원금이 있을 때 세후 수령액이 한 저희 250만 원 받으니까요. 20억 정도 넣어야지 월 200 정도 받는 그러한 자산 소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부동산으로 월세를 200만 원 받으려면 얼마짜리 부동산이 있어야 되나? 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있으면 월세 한 200 정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소득을 갖는다는 거는 금융 소득에 있어서 200억 자산, 20억 자산가이자 부동산 소득의 15억 부동산에서 월세 받는 그러한 정도의 시스템 소득의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토판매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점검과 오토판매사의 비전 같이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오토판매사의 자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복제 사업이라 그러거든요. 복제 사업이라 그래서 말처럼 복제가 안 돼요. 그렇죠? 말처럼. 저렇게 30시 따박따박 내려가면 불과 1단계, 2단계, 3단계만에 판매사 구도를 갖추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를 저는 그 D
디테일에서 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작년에 굉장히 고생과 고민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디테일에 신경 쓰기로 했거든요. 시스템에서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133 하면 되고 A코어 하면 되고 성공의 8단계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예,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제대로 하는지 하나도 검증이 안 돼요. 사실 미팅을 1년 내내 2년 내내 다니시는데 본인 PB가 30만도 안 돼. 예,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업자야. 예,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거 아니에요. 예, 내가 열심히 3년 사업했는데 애터미 안 되는데요. 어떻게 사업하셨어요? A코와 일지 쓰셨어요? 네, 133 하셨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되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를 다 사업가로 총칭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비대면 시대에는 정말 어떻게 사업을 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고 이거를 누가 뭐 스폰서가 하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점검해야 돼요. 아까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 봐요. 그 골머리. 네, 저 컴플레인들을 그거는 제가 뭐 유도 아니거든요. 예, 일부분만 쓰는 건데 만약에 애터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예, 왜 안 되고 있냐면 내가 내 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이 오토 판매사를 한다면 내가 제대로 된 복제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가 진짜 결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려놨냐면 저희 그룹은 요새 이제 30만을 복제할 것이냐 60만을 복제할 것이냐 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4월 달에 추가가 되는 이제 반 판매사인가요? 150만 PB의 직급 수당을 두게 되면 속도는 굉장히 빨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150만 PB의 위력을 어떻게 아느냐면 150만 PB로 변경이 된다는 거를 올려놨더니 그 항상 150이 넘는 줄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은 안 하는데 본인 것만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 예,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예, 수당 체계가 바뀐다면서요. 네, 바뀝니다. 예, 이제 누구누구 사장님도 예, 월 100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 복제 모델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으로 할 것이냐 60으로 할 것이냐는 이제 내가 30에 대한 복제 모델이 될 것이냐 60에 대한 복제 모델이 될 것인가를 내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소극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아예 60만 PB 못하시면 사업자라도 30만 PB부터 초보자 신규가 와서 30부터 시작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업한 지 6개월에서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30 PB 복제다?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60만 PB라는 거는 자요. 제가 사업을 5년여 해보니까 60만 PB라는 게 복제가 돼요. 60만 PB라는 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매일 A코아를 쓰고 예, 매일 사람을 만나고 예, 그리고 애터미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고 이걸 비즈니스로 생각을 대안을 생각한다면은 이 60만 PB는 나올 수밖에 없는 PB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으신 대로 자가소비 2, 30만 포인트 예, 소비자관리 6명에서 10명 이게 관건이죠. 소비자관리 6명에서 10명 예, 저도 영업이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권유하거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 못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국장까지 오면서 이거 갖고 왔더라고요. 이거 갖고 예, 처음에는 이거보다 좀 많았는데 지금은 관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관리하는 시간은 줄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전화 오는 전화나 받고 그다음에 때 되면은 인사드리고 뭐 요 정도 하고 있는데 이 6명에서 10명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로 인해서 본인이 목표 PB를 잡을 수가 있죠. 이 사람들로부터 5만 PB를 뽑을 거냐 10만 PB를 뽑을 거냐 3만 PB를 뽑을 거냐 예, 그 5만 PB, 3만 PB에 대한 것도 옛날처럼 제품이 없을 때는 어려운 일이지만 예, 여기 화장품, 스킨케어, 로션 하나 쓰면 3만 PB 끝이에요. 5만 PB 해모임 하나 먹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10만 PB 요거랑 요거 하면 되는 PB예요. 예. 이따 뭐 우리 이지은 팀장님이 소비자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나는 정말 인맥 제로다라는 사람도 애터미는 필드에서 뛰어서도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예. 가능한 플랜이거든요. 이걸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평생 복제 모델이에요. 평생. 예, 아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내가 평생 월 200에서 우선은 1000까지 버는데 요거 갖고 간다 그러면 복제 모델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반드시 6명에서 10명 중에서 이거 뽑아내겠다. 이거 뽑아내서 내가 30만에서 60만을
창출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쓰잖아요. 자가소비. 예. 사업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가소비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실 예, 제가 이제 디테일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가소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 앙케이트. 예, 고객들 만날 때마다 애터미에서 쓸 수 있는 물품들 체크해봐라. 우리 그 표 있잖아요. 그러면 20만에서 30만이 나온다는 걸 자기도 확인하거든요. 예, 그럼 내가 여기서 제품이 쿠팡보다 비싸지 않고 품질이 좋다라는 것만 검증되면 계속 애터미에서 써줄 수 있겠냐? 써줄 수 있다. 이거 확답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걸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업을 경험해 주신 분들은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 60만 PB를 복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정확하게 복제 모델이 되면 예, 내 이 두 사람한테 제가 요새 맨날 하는 말이 더도 말고 너나 잘하세요. 나나 잘해야 돼요. 너나 30만 PB하고 60만 PB 남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30만 PB, 60만 PB를 복제하는 사람이 되면요. 절대 안 알릴 수가 없어요. 예, 수많은 제품 중에서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애터미의 뭐 500종, 5만 종의 제품들이 나한테 다 찰떡궁합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전략 상품이라는 게 생겨갖고 이거는 뽑아낼 수 있다고요. 5만 PB, 3만 PB는 뽑아낼 수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해내면 정말 좋은 제품 그리고 좋은 음식, 좋은 곳은 반드시 좋은 사람한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두 명한테만 정확하게 해서 복제 모델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두 명 찾는 거 같이 스폰서와 합의 이뤄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비록 60만이라도 이 사람한테는 6명에서 10명의 소비자들이 다 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왜 복제 모델이 중요하냐면요. 60만을 복제하게 되면 내 하위에서 반드시 나처럼 한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왜냐면 내가 했기 때문에요. 가르쳐줄 수 있어요. 제가 요새 그릿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 부모가 그릿을 했던 부모는요. 애들한테 그릿이 당연히 나온대요. 예, 첫마디 말이랑 훈계가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근데 애터미 사업이 그것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무서울 정도로 적용이 돼요. 예, 제가 지금 보면은 미팅 참석 안 하는 스폰서 밑에는 다 미팅 참석 안 해요. 예, 그 스폰서 한 명이 줌 미팅에 들어오는데 항상 카메라 안 켜. 그 밑에 다 안 켜요. 예,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복제 모델은 그냥 완전히 내가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가 정말 맞는 답이라니까요. 내가 30만으로 복제해 나갈 것이냐 60만으로 복제할 것인가를 그걸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오토판매사로 내가 빨리 3개월 안에 6개월 만에 갈 것인가는 내가 이거를 해내는 모습을 보내면 했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 있어요. 못하면요 나도 입이 안 나가고 못 가르쳐줘요. 내가 했기 때문에 60만 할 수 있다. 우리 빨리 가보자. 빨리 성공하자 이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안 하면 절대 못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30만 PB, 30만 PB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150만 PB 하게 되면 이렇게만 보셔도 여기서 끊어도 돼요. 여기서 60하고 여기서 끊으면 되겠네요. 두 명만 우리가 보통 셋셋 플랜이라 그랬는데 두 명만 나와도 내 60 이쪽으로 30 뿌리게 되면 여기 15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50에 벌써 50만 원 받는 수당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벌어가기 시작하면 예,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씩 번다라고 소문나면요. 바로 붙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내가 반드시 60만 PB를 복제하는 사람으로 됐을 때 예, 속도와 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팀워크 사업이라는 거 우리가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해주고 각자 할 목들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어떤 복제 모델이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60만 복제를 하는 사람들을 저도 제 그룹에서 보니까 적어도 에이코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새 이제 저희 이제 그룹에서 저도 이제 계속 쓰고 10월 달부터 쓰고 있는데 예, 이제 매일 쓰는 거죠. 매일 쓰고 예, 이제 10월 달에는 저도 빈칸이 많았어요. 11월에는 거의 빈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안 쓰시는 분들 여쭤봤더니 활동이 없어서 못 쓰겠대요. 예, 그거라도 저기 뼈 아프게 알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날 이게 비면은요 막
저기 파트너들한테 스폰서 활동 안 하는 거 보일까 봐 그 다음 날 약속부터 잡아요. 어디든 간다. 불러만다오. 이렇게 되거든요. 예, 저희 그 우리 60만을 계속하시는 우리 사장님 여기 와 계신데 이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가 이틀이 제품 전달이 없었는데요. 그날 잠을 못 잤대요. 왜 제품 전달을 내가 적한을 비워뒀을까? 예, 만약에 내가 자영업을 창업하면 그런 마음이겠죠? 왜 매출이 세상에 치킨이 왜 이것뿐이 안 나가나? 그럼 월세도 안 나가는데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애터미는 이제까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에이코아를 쓰게 되니까 그 마음이 생겨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업설명이 일주일에 한 번도 없었네. 내가 사업설명이 없으면 내 파트너들은 뭐 하는 거야? 예, 상담하게 되고 신규들을 창출하자고 북돋아 되고 할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안 하고 있는지가 전혀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에이코아 일지를 제대로 안 쓰시는 분들은 사업 제대로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쓰셔야지. 빈칸이어도요 처음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국 파트너들한테도 이 에이코아 일지를 이 책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제 폼을 보내드렸더니 자기 노트에 다 쓰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두 명이 시작하셨는데 지금 7명이 두 달째인데 7명이 합류하셨거든요. 어쩔 때 보면은 빈칸이 엄청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 센터장님 말도 이제 제가 프로모션 건 게 있으니까 선물 받으려고 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선물 받으려고 그래도 일단은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없을 무가 엄청 빈칸마다 많았는데 점점 채워지고 있어요. 예, 점점 채워지고 있고 이 활동하는 게 없으면은 책이라도 읽고 영상이라도 듣고 저희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영상 듣고 미팅하는 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제품 쓰고. 그래서 뭘 하고 있는지 뭘 안 하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 체크가 되려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적어도 저희 뭐 전에 133을 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해 보니까 저한테는 133이 어렵더라고요. 일주일 해 보고 넉다운 됐어요. 제가 못 빼겨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에이코아 일지 충실히 적용하면서 이 말은 에이코아를 기록을 하든지 133을 하든지 반드시 자신이 행동 패턴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일관되게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애터미 해보면 6개월 안에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걸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에이코아를 기록해야 되고 133을 하든 매일 PB 목표가 있어야 되죠. 우리 김현석 임페리얼이 얘기하듯이 매일 1만 PB에 대한 목표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하루에 1만 PB 목표가 있으면 한 달에 30만 PB가 아니라 그 이상을 창출하게 돼 있습니다. PB로 다 경영하는 거예요. PB로. PB로 왜 판매사 도전을 시키느냐. 그 밑에 하위에 수당 받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250만 PB가 일어났을 때 한번 볼까요? 예, 250만. 이번에 이제 판매사 가시는 분 이렇게 따져본 거예요. 했더니 이 하이의 한쪽에 수당 받는 사람이 12번 가까이를 받더라고요. 6만 원씩 파트너 수당이 12번 일어나서 하이에서 가져가는 이건 본인이 월급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일해서 그 사람도 월급 72만 원 받게 하는 거라고요. 예, 내가 판매사 한다면 판매사 직급 수당 후원 수당 해서 100만 원 정도만 벌어가는 걸로 인식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하이에 6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 10명 내가 월급 준 거예요. 예, 괜찮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조직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만 아세요. 예, 그래서 30만을 복제할 것이냐 60만을 복제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30만을 복제하면요 누구 한번 수당 주기도 어려워요. 60만을 복제하시죠. 두 명, 세 명 수당 줄 수 있습니다. 예, 그걸 갖고 맨날 계보도 예, 적어도 이제 사업 시작한 제 계보도 수첩이에요. 네. 예. 본전 다 나오는데 예, 맨날 이거 들여다봐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아이디를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야지 누구한테 수당, 누구한테 PB 넣을 것인가가 그냥 맨 끝에 들어가서 PB 뚝 넣고 이거 아니에요. 예, 누구한테 줘갖고 얘한테 요 전화 걸어갖고 몇만 PB 같이 해갖고 얘 수당 줄까. 우리 그 고민 항상 하잖아요. 그러려면 상담할 때 계보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 시작한 사람도 본인이 구축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계보도 그런 게 16라인이에요. 제가 16라인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끝에서 두 줄 다 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네, 16줄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보대에 대한 방침,
계보도에 대해서 상담하고 한 아이디를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이게 우리가 경영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경영자 같은 그런 골치 아픈 게 아니라 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이 시실 날실처럼 다 엮어져 있는 거 중에 하나예요. 그 많은 시실과 날실 중에서 나와 같이 갈 키멤버를 찾아서 셋셋을 찾아서 평생 가는 거거든요. 평생 그 연결 속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균형 잡힌 삶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보도 속에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30만이 아니라 60만을 복제해서 이러한 경영 속에서 누구를 수당을 주고 누구를 하게 되고 이번에 게다가 특별수당까지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많이들 아마 가실 거예요. 특별수당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벤트에도 민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판매사를 간다, 도전을 한다, 유지를 한다. 내가 내 조직에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미천이 있어야 된다.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 마중물을 30만이 아니라 60만으로 복제하는 일을 하셔야 이 오토 판매사 가는 길이 쉽고 오늘 이승희 크라운 강의를 들으니까 부자가 되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노인이 돼서 가난해지면 그 고통이 영원하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부자가 되는 고통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짧게 끝내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신랑이 하니까 이렇게 슬렁슬렁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짧게 끝내고요. 많이 눌러야 되는데 슬렁슬렁 할수록 고통은 길어져요. 그래서 짧게 60만 PB 복제 정확하게 하셔갖고 내가 양쪽으로 두 명만 60만 PB 복제할 수 있는 사람 생기면요. 한 번, 두 번 만들어내면요. 세 번, 네 번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양쪽에 한 명씩 만들어내는 그 작업까지만 오토 판매사 되는 그 결단과 결의를 다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숨가쁘게 왔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의 현실 점검과 그다음에 우리 오토 판매사 가치 그리고 우리가 오토 판매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까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잘해주신 우리 이정희 국장님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강희신데 20대의 영리더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탑에 이어서 저쪽 군포탑에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자 이분은 오늘 강의 내용은 판매사의 도전의 실전과 소비자 관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실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이강을 맡아주실 이지은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포산업센터 소속 애터미 팅커벨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정희 국장님의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애터미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멋진 강의 해주신 이정희 국장님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고 네, 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애터미를 지금 하게 된 지 이제 3년하고 3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20대 영리더라고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29살이에요. 이제 내년도 아니죠. 며칠 지나면은 20대 영리더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자리가 바뀌는 날이 오네요. 네, 그래서 애터미를 이제 처음 저도 알게 됐었던 거는 다들 뭐 소개로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또한 저의 초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했었던 일은 피부관리샵에서 체형교정관리사 실장으로만 8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과 이제 체형교정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일을 했었는데 정작 제가 병원 다니는 일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네,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예뻐지는데 저는 뒤에서 병원 가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약 먹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퇴사를 앞두고 있었던 그 찰나에 제 친구가 이제 애터미를 알려주면서 친구 따라 우리 어디 간다 그러죠? 강남 간다 하죠. 친구 따라 저는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분당 탑센터에 와서 아침 조회까지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애터미의 일을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된 거죠. 근데 애터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오늘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연금성 소득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리고 애터미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할 수 있는 원동력,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대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노후에 대한 생각을 제가 뭘 하겠어요? 그렇죠? 뭐 자녀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성공자분들이 간절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막 회장님이 부르짖고 막 이러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20대니까 뭐가 힘들겠어요. 아무래도 뭐 너 세제 써? 야, 우리 김치 맛있는데. 이거 통해요?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함이 없이 애터미를 처음에는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거죠. 근데 간절함이 생기고 나서에 제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는데 그 간절함의 계기가 생겼어요. 바로 사고였어요. 사고. 그것도 제가 낙상사고가 있었어요. 네, 밖에서 또 아니고요. 집에서 있었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높지도 않거든요. 근데 뭔가 물건을 꺼내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의자를 밟고 올라갔는데 보다시피 제 바디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자를 밟고 올라갔는데도 손이 안 닿아서 거기서 점프를 한 거예요. 네, 그 순간 뒤로 떨어지면서 갈비가 똑 부러졌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게 됐는데 몸 아프고 직장 잃었죠? 일을 못 나가니까. 수입은 끊겼죠. 근데 고정지출, 우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날라올 때마다 돈 나가는 문자만 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띵동하고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 들어올 곳이 없는데. 예, 다 아시죠? 예, 애터미 후원수당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애터미를 한 지 1년쯤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금액은 크진 않았지만은 중요한 건 돈이 들어왔다. 예, 나에게 돈이 들어왔다. 내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데 제품을 팔러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내가 1년 동안에 분당 탑센터 가고 세미나 가면서 그토록 들었던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도 내가 아플 수 있구나. 내가 일을 못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끼면서 이 시스템 소득이라면 정말 사랑한 내 가족도 지켜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가 바로 그 간절함의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는 원천은 그 바로 간절함인 것 같아요. 간절함. 네. 그래서 제가 이 간절함이 사고로 인해서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애터미 사업하는데 이 간절함 생기니까 뛰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아, 됐다. 네. 그 두 번째가 여행이었어요. 예, 네, 여행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한 회사에서만 7년을 일하고 애터미를 부업으로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다른 피부샵에서 1년 동안 그러니까 겸업을 한 거였죠. 근데 그 7년 동안 일했던 샵에서 그만두고 나왔던 퇴직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족들과 처음으로 첫 가족여행을 가게 됐어요. 예, 우리가 이제 애터미에서 원하는 게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돈의 자유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샵을 이제 그만두고 1,000만 원이 딱 나오니까 그때 당시 돈이 저한테는 엄청 크죠. 그 돈이. 그리고 일을 그만뒀으니 시간이 많죠. 그 순간만큼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일단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갔어요. 너무너무 그냥 그 자체로도 행복했는데 정말 거기서 행복했었고 제 꿈이 또 생겼던 계기가 또 있었던 거예요. 식당을 갔는데 우리 부모님들 가시면은 음식 시키려면 뭐부터 보세요? 그쵸? 가격표부터 보시죠. 저희 엄마도 가격표부터 딱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아 너무 비싸다. 그냥 딴 거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가족여행 처음 갔잖아요. 이제 퇴사를 하고서.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엄마 가격표 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나 지금 돈이 많아.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가 어때요? 입이 여기까지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옆에서 보시면서 아휴 우리 손녀 잘 뒀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맛있게 가족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를 그때 느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꿈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원천 첫 번째, 두 번째는 꿈이에요. 꿈.
애터미하기 제일 힘들었던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간절함이 없고 꿈이 없었던 게 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생겨났어요. 예.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애터미를 통해 이거를 다 내가 원했던 것들 아파서 일 못해 돈 못 벌어 아니 애터미 해결해줘 이 꿈 자유로운 거 애터미가 해결해줘 그럼 뭐 해야 되지? 아까 이정혜 국장님께서 20억을 예치해둬야지 200만 원 나온다 했죠. 예,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 이 애터미 애터미에서 오토판매사 이상은 꼭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이 오토판매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지금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겨나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뛰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차가운 시선들과 함께 또 뜨거운 열정이 생겨난 그 과정을 그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건요 강의라기보다는요 소통 그리고 공감 그 공감 속에서 용기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제가 하는 건 메모할 것도 없고요. 저는 뭐 PPT 만들 수도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네, 열심히 이정혜 국장이 하시는 동안 또 정리하고 정리해서 종이에 적었거든요. 정성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저희가 뭐 오토판매사 우리 영상 많이 보시면은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죠? 성공의 8단계. 성공의 9단계도 아니고요. 성공의 8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제가 혹시라도 중구난방 얘기할까봐 초보니까 보면서 할게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꿈과 이 목표 설정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사고와 제 여행에 있어서 저의 이제 성공의 원천 우리가 애터미 하다 보면은 저는 26살에 애터미 시작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요 세제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쓴다 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뭐 했었냐면요 콜드 컨택이었어요. 콜드 컨택 뭐죠? 개척이죠. 개척을 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다니고 휴대폰 가게 앞에 그냥 서 있어가지고 15분 동안 서서 스폰서님한테 전화만 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들어가 말이라도 하지. 그래서 서가지고 저 여기 들어갈까요 말까요? 아니 딴 데 갈까요? 진짜 그것만 하다가 결국 들어가서 하고 왔던 게 뭐였냐면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감자라면 꺼내서 제가 애터미를 하는데요 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날 하루 동안에 거절이라는 거 그때 당시에 거절 3번 받고 울면서 집에 갔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순간을 붙잡아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 간절한 거 간절함이랑 꿈이란 얘기예요. 저는 첫 번째가 이게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이게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끈끈한 게 있다라는 걸 전 느낀 거죠. 그래서 결이 두 번째가 우리가 성공의 두 번째 뭐죠? 결이 결단이죠. 근데 저는 결이랑 결단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심하는 것과 결단하는 거는 다르죠. 근데 저는 결심을 했었던 거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2018년 5월 5일날 회원 가입을 하고 9월 달이 되어서 친구와 함께 이게 세미나를 알아보러 다니고 12월 달에 외쳤어요. 저 세일즈마스터 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한상현 총장님께서 저에게 3월 달에 그 판매사를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별명이 3월이었어요. 그때부터 3월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래서 2019년도 그러니까 3월 달에 됐어요. 판매사가 된 거예요. 세일즈마스터가.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어땠었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품을 전달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요. 소비자도 없었고요. 제 개보도는 빵이었어요. 그냥 개보도에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도전할 때에는 그냥 마냥 콜드 컨택만 하러 다니고 제품을 제가 사서 판매를 하러 다니고 그런 식으로만 했었단 말이죠. 근데 판매사를 가고 나서 그때 잘 안 됐던 이유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부업으로 했어요. 그때는 제가 피부샵을 1년 동안 다닌 그 기간 동안에 부업으로 하니까 애터미에서 수입이 안 되더라도 피부샵 돈 들어오잖아요.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놀 것 다 놀고 지금 와 생각하니까 그때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저 이상훈 국장님도 요즘 이지은 사장님 눈빛에 열정이 없어 이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열정이 있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다 보이는 거죠. 스폰서님들 눈에는.
그때 놀 거 다 놀러 다니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미나 참석도 안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심만 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러한 사건들 다 나고 나서는 결단을 하게 됐었어요. 결단. 예. 그래서 2019년도 3월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1월 달부터는 다 일을 끝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오직 애터미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돼서야 수입이 정말 없으니까 그리고 집중할 거 애터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애터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결의 결단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명단 작성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모든 사람 다 적었어요. 예를 들면 피부샵 손님들 이름 다 적고요. 뭐 제 친구들도 다 적어보긴 적어봤어요. 사주지는 않겠지만은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뭘 했었냐면 이름을 적고 이렇게 이름을 다 적잖아요. 우리가 적고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을 다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저에게는 애터미하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생존이게 돼버린 거예요. 생존. 그 지역을 적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의 이제 정보를 적죠. 예를 들면은 뭐 결혼 유무라든지 결혼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집안에 들어가는 쇼핑하는 물건 구성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혼 유무를 적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지 또는 자영업을 하는지 자영업 예를 들면은 이제 가게를 차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가도 되죠. 회사 다니시는 분은 뭘 해야 되죠?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이 분류를 해놓고 그룹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룹핑을 했냐. 애터미는 시간 싸움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별로 결혼 유무, 뭐 회사 자영업 이거 다 적어놓고 그날 예를 들어 내가 뭐 신당 쪽을 간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는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니까 가게 차린 사람일까? 가게 차린 사람은 그냥 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갈 수 있는 때마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지역을 설정해놓고 이 사람을 보고서는 거기를 한 명만 찾아가려고 여길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돈도 아껴야 되고 시간은 최대 압축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이 장소에 갈 때 다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 사람에게 전달을 할 것인가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신제품 나온 거를 이 사람에게 알릴 거다. 또는 이 사람은 이미 제품을 좀 쓰고 있네. 그럼 이 사람에게 캐시백 받는 걸 이야기해준다. 어떤 걸 전달할지 알고 가야지 무작정 하루에 내가 몇 명을 만나느냐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정보를 보려면은 계보도 속에 다 들어가고 내가 소비자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그날 이 사람들 만나러 가서 대화를 들어봐요. 일단은 잘 지내세요. 요즘 뭐 아픈데 없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신제품은 항상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무기처럼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전 가방에 최근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 있어요.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 새로 나온 거 너무 좋거든요. 그거랑 리셋밤 없어서 못 사죠. 예, 네. 그거랑 그 다음에 풋크림이 제가 요즘 최근에 반한 제품이거든요. 푸크림이 혹시 이번에 푸크림하고 그 푸세트 한번 써보신 분 있으세요? 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다 적어놓고서는 뭘 했었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뭐지를 적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제품은 뭐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제품 이 사람들 좋아할 만한 거 일단 말고 내가 좋아하는 제품 왜냐면은 찐 후기가 최고잖아요. 내가 반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 만날 때 이번에 나온 제품 이거를 한번 체험을 시켜줘볼까? 얘기해줘볼까? 왜냐면 이걸 말할 때만큼 내가 진정성이 있으니까 막 말을 쏟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제품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번에 푸스크라 워시를 써봤어요. 진짜 진짜 강추할 만한 게 그게 안에 허브가 들어가 있으면 멘톨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원해요. 정말 다리 붓는 분들 있죠. 다리 무거운 분들. 발 씻고 딱 다리 이거 각질하고서는 딱 씻고서 나오잖아요. 다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냥 등도 떠다니는 느낌 나요. 다리 너무 가벼워요. 막 이러고 가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 크림을, 푸크림을 저는 정말 바디크림 안 좋아해요. 끈적하고 바르고 나서 걸어다닐 때마다 발자국 나서 미끌미끌하고. 이번에 나온 푸크림이 끈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발 미끌거리는 것도 없어요. 근데 촉촉하고 제가 피부 측정기를 딱 측정했더니 수분이 30 나왔던 게 60이 넘어서 나온 거예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진짜 찐 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가방에 내 무기를 가지고서는 가는 거죠. 이 지역별로 내가 그날 그날 갈 거를.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먼저 적어 놓으세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 이분들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4단계가 뭐예요? 초청이죠. 초청. 말로 할게요. 4단계가 초청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약속을 잡아야지만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 시간 하나하나 다 맞출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은 일단 약속을 잡고 그냥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목록을 쫙쫙 적어놔요. 그냥 찾아가는데 효율적이어야 되니까 우리 뭐 해요? 133. 네. 하루에 3명을 3개월 동안 만나는 거 한번 해보잖아요. 근데 하루에 전화 5명, 6명, 많게는 10명까지도 만나고 오고 했었어요. 그 사람들을 133을 하는데 제품을 들고 가지고 가서 우리 5단 5, 5번째 STP 사업 설명. 사업 설명이 꼭 회사에 대한 뭐 보상 플랜, 마케팅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제품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것도 STP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그분들을 찾아가서 최대한 이 사람들이 빨리 써보게 해야지. 예, 써보게 해야 내가 판매사를 도전을 할 때든 유지를 할 때든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 신제품들을 갖다가 지금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가 뭐 없어진 것 같아요. 발이 촉촉해요. 이거 꼭 써보세요. 리셋밤에 대한 설명할 때 어떤 줄 알아요? 이거는 보톡스밤이에요. 주름 지우개예요. 하고 핵심만 얘기해줘요. 그분들한테 이 안에 뭔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뭐가 됐고요. 무슨 상이고요. 듣는 분들은 듣지만은 핵심적인 거 보톡스 밤이에요. 주름이 없어져. 이모님 발라보세요. 어, 너무 예뻐요.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거죠. 대신에 제품 얘기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정보를 주고 와야 돼요. 저희가 하는 역할이 물건 판매 일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이 사람이 이 물건 하나를 쓰더라도 근데 이거 제품에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분이 구입을 했을 때. 그러면 그 포인트가 뭐 돈으로 줘요? 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궁금증 유발시키기. 물어보기 전에 내가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앉아보세요. 아니, 30만 피비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게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이분 옆에 있는 포인트를 이거 몇 포인트예요? 이 얘기만 해주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같이 꼭 주고 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보자. 제품 체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제품들 꼭 가지고 다니고 무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린다 하면은요. 사람들은 좀 그래도 기계에 대한 신뢰성이 커요. 근데 비싸지도 않고 그 피부 측정기가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건데 원래 했던 일도 피부 관리사였잖아요. 그래서 피부 이렇게 측정기 딱 하면은 수분 몇이고 뭐고 이런 거랑 두피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제가 말로만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 기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분들을 사업 설명이라든지 뭐 스폰서분을 연결하려는 걸 해야 되는데 스폰서님들 연결하는 거 어떻게 쉬우신가요? 쉬워요?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 어렵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싶게끔. 그게 설령 회사를 알고 싶든 뭐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고 싶든 또는 제품에 대해 알고 싶든 궁금증을 유발시키려면요 뭔가 눈에 수치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신 있는 분야니까 피부 측정을 해줘요. 그럼 그분한테 딱 안 좋은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고 칭찬 하나 뭐 해주고 탄력은 좋으시네요. 근데 수분 이게 부족하신데 아 제가 그 피부 관리사를 예전에 8년 동안 했는데 아 이거 하시면 진짜 바로 효과 있으시겠는데? 아 그냥 이래요. 그럼 그분이 뭔데요? 하면 아 잠시만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보고 스케줄표를 막 봐요. 그래서 보여줘요. 저는 스케줄표에 제 일정을 다 적어놓거든요. 빽빽하게. 그러면 눈으로 보여주는 게 또 하나 있죠. 그럼 그분이 바쁘시네요.
뭘 바빠요? 하면 아 미팅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 근데 피부 이것만 하면 딱 좋으시겠다. 또 그냥 이렇게 던져놔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요? 또 물어보죠. 아 그러면은요 제가 저쪽에 센터가 있는데 아 이날 시간 좀 제가 있네요. 이날 시간 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 오시면 뭘 하냐고 제품 체험. 그리고 스폰서님께 미리 얘기를 해놓죠. 이분 가실 거예요. 라고. 그럼 우리 스폰서님들은 제가 이분과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들어보시고서 그 자리에서 더 많은 풍부한 이야기를 또 시스템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안내를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오게 하라. 네, 무조건 오게 하라. 그러려면 궁금증을 유발시켜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의 또 애용품이 많아야지만은 PV가 올라오는 일이 더 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제품을 뭐 좋아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라 했던 것도 매출 발생시키기 어려워요. 저 저번에 건강식품 뭐뭐 이거 전달했어요. 간혹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 말씀 하세요. 저번에 해모임 있고 전달해서 할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 해모임밖에 없나요? 왜 해모임만 전달을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아자물도 심지어 있고 애터미의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도 추천하게 많으니까 내 욕심으로 해모임 전달하시는 건지 아니 진짜 그분을 위해서 해모임만 전달하려는 건지 막상 보면은 본인 30만 맞으려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만 모르는 거 아닌데 이분을 정말 끝까지 내 소비자이자 후에 내 파트너가 되려면은 다양한 제품군들 이분에게 맞는 거를 추천해 줄 만한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을 잠시만요. 네. 아, 이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제품만 계속 전달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V를 발생시키는 게 계속 제품만 전달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 애터미 옛날에 했는데 힘들어서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진짜 열심히 팔았거든. 나 몇 년 했어. 나 뭐 팀장까지 가봤어. 근데 그만뒀어.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잘했고 나 많이 했고 열심히 했고 이야기가 다 제품 잘 팔았고 잘 전달했고 이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업은 시스템에 안착하게끔 하는 그 과정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시스템에 안착만 하면은 그분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들이 복제가 되는 건데 물건 제품 전달만 우리가 또 집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와 함께 성공할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 나와 함께 시스템을 탈 사람을 찾아야 된다.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애터미 제품을 또 좋아하는 사람. 애터미 제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또는 내가 지금 일이 너무 힘든데 뭔가 투자해서 하기 너무 힘들다. 근데 애터미라는 거에 소스 정보를 주었을 때 관심 있어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아까처럼 1, 2, 3, 4를 또 계속 반복해야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세븐코어 핵심 찾기라는 거예요. 세븐코어 핵심 찾기. 세븐코어가 뭐죠? 세븐코어. 자, 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 뭐 파트너가 좌우에 한 명씩 있다. 또는 애용 소비자, 단골 고객이 찐 애터미 좋아하는 사람 있죠? 있다. 그럼 이 사람의 또 소비자라든지 찐 소비자라든지 파트너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세븐코어가 될 수 있게끔 내 핵심 파트너를 찾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개보도를 계속 보면서 저는 파트너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파트너는 내가 정한다. 나 이 사람하고 애터미 꼭 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되냐?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저희 한복자 세일즈 마스터님 계시는데요. 제가 아까 26살에 애터미를 할 때에는 콜드 컨택만 하러 다니면서 콜드 컨택만 당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가운 시선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서 있는 애터미 제품을 쓰시다 보니까 제품 좋네 괜찮네 하면서 한 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이 이모가 굉장히 네트워크를 많이 했어. 씨땡땡을 했는데
그 돈 들어가니까 그거 못하게 좀 해봐. 또 가서 얘기 좀 해봐 해서 그분을 1년 넘게 쫓아다녔어요. 1년 넘게. 그분이 지금 제 파트너시거든요. 그것도 정말 든든한 제 오른팔이세요. 예. 근데 그분께서 처음에 거절을 했을 때는 기존 네트워크들이 아무래도 있었으니까 했던 게 경험이 있으니까 거절을 하셨던 건데 이제 꾸준히 찾아가면은 거절하다 보면은 사람이 못생긴 얼굴도 나중에는 적응된다 하잖아요. 계속 찾아가면은 계속 별론데 거절하고 싶은데 계속 가니까 인간적인 애가 생겨난 거예요. 예, 네,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이제 국장님과 미팅을 하게 되면서 한 분을 또 소개를 바로 해주신 거죠. 예, 그분이 바로 또 이제 강연순 사장님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 동생을 또 소개를 해주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나의 이제 파트너들이 하부 조직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계보도를 보면서 이 사람하고 나는 애터미를 하겠다, 이 사람하고 성공을 하겠다라는 건 내가 정하고 내 파트너는 내가 정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계보도 보고 무한 반복으로 꾸준히 133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소비자 찾기 게임이 아니라 사실 같이 나와 함께 성공할 사람을 찾기를 하는 건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표를 설정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분당탑 센터로 오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오든 지하철을 타고 오든 간에 내비를 찍든 지하철 노선도를 보든 올바른 그 방향대로 와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금 몇 시 돼서 지하철이 왔는데 그냥 그 탔어요. 근데 반대 방향이에요. 빨리 가요. 그러면 오히려 더 늦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날 무엇을 할지 그리고 오늘 내가 매출을 내 마트니까 내 백화점 마트니까 얼만큼의 매출을 이뤄낼지 이렇게 할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끝낼지 이런 계획들을 반드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섯 번째. 이걸 제일 많이 놓치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출 발생만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귀찮아서인 것도 있는데 이걸 놓쳐버려요. 후속.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 네 후속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계속 보면 미운 얼굴도 못생긴 얼굴도 예뻐 보인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찾아가서 이제 이 사람과의 뭔가가 생겼어요. 뭔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면 희한하게 좀 사장님 식당이라든지 다른 사장님들이 저를 여우라고 불러요. 여우 같아요? 저만 등장하면 여우 왔어? 이러거든요. 근데 계속 이 여우가 계속 어느 한 감자탕집을 찾아갔어요. 제 파트너 사장님에게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처음에는 관계가 없다 보니까 걔 좀 반응이 시큰둥하셨는데 계속 찾아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막 이모 막 이런 사이가 되면서 되게 저를 예뻐하셨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전화보다도 더 좋은 건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이 막 나오고 세일즈 마스터들 막 가시고 이러면서 거기에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되긴 하는데 파트너 사장님들을 후원 다니고 후속 같이 다니고 하느라 바빠서 거기를 소홀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파트너 사장님에게 그분을 소개해준 파트너 사장님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요즘에 그 여우 안 오대? 요즘에 그 여우가 안 와. 내가 이래서 보험하는 사람, 다단계 하는 사람 가까이 안 한다 했잖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파트너 사장님이 속상하시겠죠.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그럴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제가 너무 바빠서 소홀했네요. 죄송해요. 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거기서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지금 세일즈마스터 가고 뭐하고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썼네요. 네, 전화를 드리긴 했었는데 만나는 게 최고인데 그쵸? 제가 할게요. 이러고 바로 그 이모님께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이모 어떻게 왜? 야 여우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모 요즘 여우가 안 가서 서운했죠.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빴었어요. 그래도 찾아뵀어야 됐는데 했더니 이제. 통화를 하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그분이 그래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단계하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모 제가 뭐 물건 팔려고 이모한테 그동안 찾아갔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풀고 이제 더 찾아뵙고 이랬더니 그렇게 하면 주문은 그냥 자동이잖아요. 그분이 저와의 신뢰관계 생겼으니까. 그래서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있었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쓰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우리 신제품 쏟아 나오죠. 예, 쏟아져 나오는데 제대로 제품을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나왔던 바디스크럽, 슈가 바디스크럽 있잖아요. 우리 이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바로 사신 거예요. 궁금하니까. 샀는데 그냥 발라보시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까끌까끌하네. 그렇게 쓰셨다고요. 그렇게. 물로 헹궈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샤워하면서 몸에다가 쓰고 헹궈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써보시고 까끌까끌하네. 이러고 이게 뭔 효과야? 이러고서 놔두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ABR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슈가 스크럽에 대한 이제 사용 설명서 나온 거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물로 헹구는 거였어? 이거 샤워할 때 쓰는 거였어? 예. 네. 근데 만약에 그분이 네, 그냥 고객님이었어 봐요. 파트너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고객님이었더라면은 제대로 된 사용법을 인지를 못하고 썼을 때 이거를 불만족으로 여기고 그냥 이 제품을 안 써버리거나 앞으로의 추가적인 재구매도 없었다는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철저한 후속 관리를 통해서 그분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이야기도 들을 거 감안하고서는 꼭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예, 만족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3개월 이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사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지는 거죠. 90일 이내 물어보면 되시고 이 부분이 불만족스러웠어요? 하면서 제대로 된 사용법을 또 알려드리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후속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람은 기억을 잘 까먹어요.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한 이유가 까먹을까 봐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억력을 절대 믿지 마시고 그날 그날 뭔가 일이 있었다. 그럼 아까 이정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 거기다가 일지도 쓰는 거죠. 오늘 누구를 만나서 제품 전달했는데 이 사람 반응이 어땠다. 오늘 만나서 사업자랑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래야지 그 다음번 만났을 때 그 이야기 똑같은 것도 반복하다 보면은 물론 좋기도 하지만은 그분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 이때는 이 이야기했네. 그럼 그 다음번에는 이 이야기도 넣어드려야겠네라고 그걸 할 수 있게 그 저는 소비자 노트를 항상 작성을 해요. 그 핸드폰에다가도 항상 캘린더에 그날 있었던 모든 미팅들을 다 적어서 무슨 대화 내용을 했는지를 다 적어놔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나러 가기 전에 무조건 그걸 열어보고 가는 거죠. 예. 네. 그걸 해야지만은 반복된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상담인데요. 희한하게 내 계보도는 안 내려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6일 날만 다가오면 소방관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애터미 하시는 분들 중에서 빨간 불이 떠가지고 불 끄느라 바쁘는 경우 많죠. 예. 가입은 많이 시켰는데 빨간 불이 뜨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소방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제품을 안 쓰실지 그 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은 앞으로도 앞으로 내 계보도에는 빨간 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물론 집중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탈퇴가 돼서 새로 또 내릴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빨간 불 뜨는 걸 줄이게 하자. 예, 그래서 이런 후속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을 항상 파악을 하자. 그러려면은 상담. 누구랑 상담하죠? 그렇죠. 스폰서님과. 근데 어떤 스폰서님하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플러그인 된. 예. 우리가 얘기하자. 밥솥에다가 여기 플러그를 꽂았다 뺐다 하면 밥이 설 있거나 아예 안 익는다 했잖아요. 근데 나는 애터미 해. 내가 너한테 애터미 알려줬잖아. 그런 스폰서가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이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되어 있는 그리고 늘 그 상위에 있는 스폰서님들과 상담도 하시는 그분들과 함께 이 계보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제품 많이 쓰세요. 근데 우리가 제품만 들어가면은 그 사람 나중에 내가 가면 또 뭐 사라는 거야?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들어갔으면 그 다음번에는 다른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는 단독적으로 혼자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오토팜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 뭐 할 거고 이분은 이제 어떤 걸로 초대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복제를 해야지만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를 하는 이유는 최종적인 게 뭐죠? 시스템에 안착하기 위해서. 네. 내가 평생 이 사람들을 제품을 얘기를 하고 평생 나 혼자서 이 사람에게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시스템에 참석할 수 있게 하기까지를 위해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그 처음에 애터미를 부업으로 할 때 판매사를 갔을 때랑 그 다음에 파트너가 생기면서 판매사를 갔을 때랑 그리고 내 파트너가 판매사 갔을 때는 아예 달랐어요. 완전히. 처음에 혼자 판매사 갔을 때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관리샵에서 일을 하면서 수입이 나오다 보니까 애터미 집중 몰입이 좀 덜 했다라고 양심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돈 쓸 거 다 쓰고 사 먹을 거 다 사 먹고 놀러 갈 거 가고 하면서 애터미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혼자 판매사 갔을 때 그 후에 언제 유지를 했는 줄 알아요? 1년 걸렸어요. 예. 네. 판매사 한번 가고 목표를 이루고 나서 1년 동안 이루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사실 그 1년 동안에 뭐 했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스폰서님들과 상담하면서 문제점 뭐였는지 파악을 하고 그 1년이나 시간 동안 제대로 다시 소비자를 구축을 하고 하다 거절당하고 하다 보니 나왔던 게 한복자 세일즈 마스터님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조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판매사 갔을 때에는 상당히 나 혼자 제품을 다 판매를 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 알아가야 되는데 뭘 하려고만 하니까 안 됐던 거였고 파트너가 생기면서 이 과정들을 하면서 제대로 된 파트너가 나오고 나니까 일의 속도가 두 배 만들까요? 사실 훨씬 그 이상의 속도가 나왔던 걸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심을 반드시 찾아야겠구나. 예, 무수한 계보도 있는 무수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을 다 막 뭔가 후속을 하려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반드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매일 저 매일 갔어요. 이 한복자 사장님은 진짜 성신여대를 제가 매일 갔어요. 매일.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 한 분이 나오신 건 거죠. 네. 그리고 파트너가 판매사를 갔을 때에는 이미 내 파트너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복제가 되고 시스템을 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판매사 가는 게 되게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유지가 그냥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판매사 갔을 때는 제 스폰서님께 너무 힘들다. 판매사 갔는데 너무 힘들고 막 즐거운 게 좀 덜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번 유지했을 때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애터미를 조금 알리는 사람이 조금 생겨나면서 훨씬 수월해지고 나 혼자 250, 250을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번 파트너가 생기고 나니까 나뉘어지죠. 같이 하는 PV가 나눠지잖아요. 훨씬 덜 힘든데 셀즈만 써 돼버리고 그러면서 그 뒤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에 정말 그 이자를 받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려면은 20억의 자산을 내가 예치를 하고 있어야 되거나 또는 나는 이미 엄청난 내가 월세를 내고 있는 가게를 임대받은 상태다. 나 오늘 안 하면은 월세 지금 폭탄을 또 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애터미를 성공의 8단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내년 11월 달 상반기를 이제 또 샤론 로즈 마스터를 또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이 성공의 8단계대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함께 계시는 분들이 상처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판매사를 도전하려고도 하고 또는 이미 한번 갔다가 저처럼 1년 동안 유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안에서 반드시 용기를 내셔서 함께 꼭 성공하는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